Alright, everyone. I am Helen. I'm Kylie. We are 신우와 올킷 사이. 언니, 어? 내가 요번에 옷장을 정리를 했잖아. 아, 그랬어. 그 안에 완전 보물단지. 가방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내가 한 번도 안 쓴 가방도 막 나왔어. 정말? 내가 근데 분명히 그 당시 때는 이뻐서 샀거든. 근데 내가 활용도를 잘 모르겠어. 언니가 또 패션의 또 달인 아니겠어? 그러니까 좀 알려줘. 보여줄게. 오케이. 맞아. 나도 가방이 예뻐서 샀는데 어떤 것도 너무 불편해. 진짜 맞아. 써보니까. 그리고 어떤 거는 또 마음이 또 변해서 또 못 쓰고 구석에 박혀져 있고. 맞아. 내가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가방은 첫 번째로 조건이 가벼워야 돼. 나이가 드니까 무거운 거 못 들겠어. 그리고 두 번째로 보는 게 가방 보면 그 밑에 있지. 거기를 봐. 왜? 그래야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걸 알 수 있거든. 그렇다. 생각하니까 내 건 다 넓어. 아, 그래? 많이 들어가거든. 많이 드는구나. 그럼 어깨 아프겠다. 그리고 기본으로 내 생각에는 여자들은 하얀색, 검정색, 그리고 브라운. 이 세 가지 색깔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것 같아. 나도 있어. 거기다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블루, 그린, 그리고 벌건디. 난 그냥 기본 여자. 난 그냥 기본 여자. 그리고 여름에는 핑크. 난 그냥 여자. 난 그냥 여자. 난 핑크가 너무 예뻐, 여름에. 오케이. 정말 산뜻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입는지 오늘 설명해 줄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하얀 가방 좀 보여줄게. 오케이. 짜잔. 언니 색깔 너무 이쁘다. 이런 가방을 톱이라고 하지. 오케이, 톱백. 톱백. 오케이. 많이 들어와서 너무 좋고 그리고 너무 가벼워. 언니 너무 가벼워. 요즘 비겐 레더라고 들어봤어? 비겐 레더? 비겐 레더. 난 비건 푸드는 아는데. 동물과 환경을 생각하면서 만든 가죽인데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 근데 진짜 가죽하고 이 비겐 레더하고 별로 차이가 잘 몰라. 물론 진짜 가죽은 뭐 10년 오래 가지. 하지만 이건 그렇게 가진 않지만 가격은 일단 훨씬 싸고 진짜는 또 스크래치도 나고 막 잘 이렇게 테이크해야 되잖아. 근데 물에 젖으면 안 되고. 그치. 근데 이거는 그렇게까지 뭐 신경 안 써둘 정도로 가격이 싸. 언니 근데 이런 거 어디서 샀어? 아, 이거 TJ Maxx에서 샀는데. TJ Maxx 알지? 가서 그렇지. 마음에 들면 얼른 사야 돼. 맞아. 그러자 그 다음날 가면 없어. 너무 잘 골랐다. 색깔도 너무 이쁘다. 안에 이렇게 스카이블루 하늘색이 맞아. 딱 이뻐. 바닷가 갈 때도 예쁘고 캐주얼로 할 때도 예쁘고 드레스 입을 때도 예쁘고. 역시. 하얀 가방은 진짜 뭐 어느 색깔의 옷도 다 어울리는 것 같아. 하얀색 정말 난 너무 좋아해. 여름은 너무 좋아해. 언니 어? 근데 흰색은 때 타는 게 문제잖아. 아, 잘 그런 거 걱정하는구나. 나 그래서 흰 옷도 잘 안 입잖아.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운동화도 하얀 운동화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뭐 때 탈 거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열려도 다 보여줘도 난 신경 안 쓰고 그냥 옷이 스타일. 역시 패션의 달인은 틀리구나.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은 하얀색은 아니지만 그런 계통. 언니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거 왜 그 요새 유행하는 보테가 베네라? 그 디자인을 좀 카피 뭐 흉내낸 그런 가방이지. 어디에서 샀는데? 이거는 선물 받은 건데 근데 H&M에 가보니까 있더라고. 너무너무 편하고 되게 가볍다. 언니 너무 가볍지. 어쩜 이렇게 가벼워? 나는 이 어깨가 작아서 이렇게 크로스 바디 스타일로 이렇게 아우 큐트하다 또. 이렇게 볼 땐 되게 클래식해 보이는데. 정말 이런 색깔들은 자기 말만 따라 클래식해 보이고 좀 우아해 보이는 색깔도 있고 느낌도 좋고 그리고 이제 밑에를 보면은 아, 이 정도는 꽤 들어가는구나. 그치. 우리한텐 기본이야. 난 많이 들어가야 돼. H&M 가게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저렴하고 그 디자인 뭐 이렇게 브랜드를 잘 카피하는 것 같아. 근데 좀 하나는
옷 같은 거 사잖아. 사이즈가 좀 작아, 다른 스토어보다는.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사이즈를 좀 잘 보고 입어보고 사야 돼. 나는 extra large 사야 돼. 오케이. 그리고 나 하얀 거 좋아한다 했잖아. 이 가방은 좀 작아 보이긴 하지만 여기 보면은 꽤 넓어요. 그래서. 그러게. 이렇게 굉장히 넓다. 그리고 손잡이도 이렇게 체인 좋아해 나. 체인. 체인. 개인적으로 이 체인은. 왜? 체인 안 좋아해? 몰라. 무서워.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너무 큐트하다. 귀엽지. 아니면 줄을 좀 늘켜서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오버 크로스를 해도 되고. 우와. 이렇게. 숄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진짜 이쁘다. 안에도 보여줘볼까? 그럴래? 우와, 그러네. 넓네, 굉장히. 중요한 건 다 들어가겠네. 그럼. 그러니까 이런 데 밑에를 잘 보면 돼. 가방 고를 때는. 오케이. 오케이. 딱 내 스타일. 다 언니 스타일. 그리고 이것도 봐봐. 만져봐. 완전 원단이야, 원단. 언니, 너무 이거는 가벼워. 날아갈 것 같아.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건 손가락으로 내려. 와, 어떻게 이렇게 가벼워? 가볍고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넓어요. 많이 들어가겠네. 그것도 색깔이 이쁘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원단 가방이 편하고 좋더라고. 가볍고. 역시. 그리고 자기 페니백이라고 알아? 뭐야? 그 시장에서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힘들어 그런 거는 언니. 뭐가 힘들어? 나 이거 너무 좋아. 진짜 이렇게 매는 거야. 허리에 매고. 언니가 하니까 이뻐 뭐 보이네. 옆에다 해도 되고 여기다 해도 되고 그냥 뭐 뒤에 완전히 하시던지. 내가 하나 꼭 그건데 얼마 거슬러 드리면 돼요? 이건데 왜 언니가 하면 틀리지? 그래서 나는 이게 일단은 손이 너무 자유로워. 그렇지. 막 정말 정신없을 때는 여기 쳐놓고서는 내 가방 어디 갔지? 막 우리 나이가 그래. 그런 나이야.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난 페니백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이거. 언니 잠깐만. 이거는 뭐가 이렇게 많어? 이걸 뭐에다 쓰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 이거 어깨에 걸쳐도 되고 하면 팔에 걸쳐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이 체인은 뭐야? 이 체인. 또 다 뜯. 요거는 안 빠져. 이 껌은 이 핸들은 안 빠지는데. 예. 그리고 이제 큰 거 하나 빼고. 어머. 이것만 남네? 그러면 어머, 이거 뭐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어깨 해도 되고. 어머, 이쁘다. 아니면 좀 길게 늘켜서 이렇게 어머머머. 크로스바디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우와, 근데 언니 그러면 이거는 뭐에다 쓰는 거야? 이거 그리고 뭐에다 쓰는 거야? 근데 요것만 빠질 수 있고 요거는 못 빼. 오케이. 근데 이 클립은 왜 있는지 모르겠네. 언니 이거 어쩌라고? 이거는 나쁜 놈 만나면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언니 근데 이거는 뭐에다 쓰는 물건이야? 이거를 양쪽에 끼잖아. 내가 이거 정말 왜 좋아하냐면 유럽 갈 때. 아, 그게 요즘 유행하는 이거구나. 유럽 갈 때. 유럽은 그렇지. 소매치기가 많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다 다 집어넣고 그냥 이러고 가지고 다니면 되고. 이러고 있는데 설마 뭐 앞에서 뭐 보는데 앞에서 살까? 아니. 뭐야? 어떻게,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딱 하면 그치. 딱. 얼른 알지? 오케이. 그래서 유럽 갈 때 정말 이거 너무 손도 편하고 쇼핑백도 들고 다녀야 되고. 되게 패셔너블하다. 그래. 언니, 이거 언니 스타일인데? 앞에다 메고 할 수도 있고. 이거 마음에 든다, 이거. 뭐 저녁에 고급 식당 가서 뭐 하고 싶으면은 또 요거 빼고 그냥 이렇게 메고 갈 수도 있고. You like it? 아니, I like you. You like me. 그리고 이런 거는 보통 여자들 다 있지. 그렇지. 이건 설명이 필요 없다. 너무 이쁘다, 언니. 진짜 이거는 아무 때나 다. 이뻐. 맞아.
언니 뭐, 오늘 옷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그러네, 그렇네. 언니 흰색 왜 사는지 알겠다. 그렇네. 어, 너무 이거는 예쁘다. 정장에도 어울리지, 캐주얼에도 어울리지, 청바지에도 어울리지, 드레스에도 어울리지. 다 이거는 정말 기본이지. 그리고 밑에도 볼까?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많아. 들어가게 생겼네. 어, 언니 이거 너무 귀엽다. 클래식하잖아. 이렇게 언니 어울려? 다음 보여줄 거는 검정색 중에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내가 부러워하는 게 나왔구만. 이런 모양의 가방은 청바지에도 어울리지만 그냥 나는 주로 이제 정장할 때 뭐 식당 고급 식당 가볼 때 뭐 초대받았을 때 분위기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가져가고 그리고 내가 팁 하나 알려줄게. 뭐 이제 어디를 가야 돼. 근데 시간은 없고 옷은 모양은 내고 싶고 막 옷장에 딱 보니까 뭘 입어야 될지 모르는데 제일 간단한 거 그냥 아래는 검은 바지를 입든지 검은 치마를 입고 오케이. 위에는 하얀색을 입든지 검정색을 입어. 그러면은 이상하게 나오다는 소리는 안 들을 그렇지. 거야. 그렇지. 오케이. 폼은 나 보이고 대충 나 보이는 느낌은 안 들을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좀 세련된 가방 하나 딱 걸치면 일단은 먹고 들어가. 일단 먹고 들어가. 일단은 패스. 역시 제일 시간 없고 뭐 입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럴 때는 그냥 검은색 하얀색 하고 가방 하나 맞아. 하고 그리고 구두 예쁜 거 하나 하고 역시 언니는 패션의 마무리를 아는 것 같아. 오케이. 이거는 루이비통 아니야? 루이비통? 루이비통. 그래, 루이비통. 루이비통. 오케이. 언니, 근데 이런 모델은 내가 잘 안 봤던 생소한 모델이네. 루이비통 중에서 이렇게 LV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그 모노그램 캔버스 스타일이라고 부르고 또 루이비통 중에서 이렇게 바둑판처럼 이렇게 스컬트 되는 거 있잖아. 그거는 다미얼이라고 하거든. 근데 내가 모노그램 스타일로 요걸로 모노그램 그거를 옛날에 선물 받은 적 있어. 남편한테 한 4, 5년 된 것 같아. 남편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는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 그때 이제 검은 거였지. 모노그램이니까 얘 검은 게 다 녹아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잖아. 내 하얀 옷 입을 때마다 뒤에가 막 검은 게 다 묻은 거야. 그 집에 오면은 내가 놔두는 벽 구석에 이걸 가방을 항상 거의 놔두거든. 그 벽에 그 검은 것들이 막 다 이렇게 묻어 있는 거야. 진짜로 그러나? 그러게만 나 깜짝 놀랐다니까 이게. 그래서 상점에 갔어. 그래서 이거 보라고 여기 다 녹았다고. 그래서 옷마다 다 막 망가졌다 했더니 그래서 거기 사우스 워먼이 don't worry, we'll get you another one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줄을 바꿔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거 전체를 다 새 걸로 바꿔주겠대. 이야. 벌써 내가 한 3, 4년 쓰고 가져간 거였거든. 그런데 한 3개월 기다려야 된대. 지금 너무 파퓰러 해가지고 없대. 언니 모델이? 그 모델이. 내가 살 때만 했어도 그게 아무도 그런 가방 하고 다닌 사람 내가 못 봤는데 3, 4년 후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하고 이걸 하고 다녔던 거야. 그래서 언니 뭐, 패션의 선두자라고 지금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모자르다고 기다려야 된다고 3개월을 기다리래. 그래서 3개월 기다릴까 하다가 그 대신에 이런 게 있다면서 딱 보여주는 거야. 이거는 가죽이야. 그 캔버스는 가죽이 아닌데 이거는 가죽이고 가격은 조금 더 비싸. 몇몇 불. 그래서 가격 좀 더 주고 이걸 살까 하면 3개월을 기다릴까 하다가 이야, 커스터머 서비스 끝내준다. 그러게 말이야. 브랜드네임은 역시 그런 게 있어서 좋은 거 그렇군. 그리고 여기 또 이제 양쪽을 빼서 빼고 그냥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돼. 어머머머머 그러네. 너무 귀엽다.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하얀색 보여줬고 검정색 보여줬고 이제 브라운색을 보여줄 건데 브라운색은 정말 착해. 왠지 알아? 하얀색에도 어울리지, 검은색에도 어울리지, 뭐 빨간색, 초록색 무슨 색깔을 해도 이 브라운 가방은 잘 어울려. 눈으로 직접 보여주겠어. 보여주세요. 예쁘지? 너무 큐트하다. 하얀거하고 브라운이 예쁘지. 그러네. 그냥 이거 브라운 컬러 봤을 때 과연 어울릴까 했는데 예뻐. 잘 어울리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아래 위로 만약에 검정색을 입었다 하면은 그 검은색 가방도 예쁘지만 검은색보다는 나는 이런 브라운색을 하면은 눈에 또 확 띄고 뭔가가 이야. 좀 세련돼 보이는 느낌? 역시 언니 눈에 튀는 여자야. 나 좋아하는 색깔 블루. 블루. 감당하기 힘든 컬러가 나오네.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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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요즘은 이렇게 가방에 뭐가 이렇게 또 달려서 나온 게 많아. 언니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뭐에 쓰는 거냐면 에어팟 있지. 에어팟을 귀에다 꽂고 다니는 거. 그거 여기다 넣으라는 이런 게 또 가방에 이렇게 매달려서 나와. 어머머머. 어떤 건 막 복주머니 스타일도 있고 예쁘더라고. 복주머니 스타일. 이거 너무 귀엽다 언니. 그래, 그래서 여름에 좀 산뜻하게 하고 싶어. 근데 겨울에도 정말 잘 어울려, 블루는. 예뻐. 역시 언니는 컬러풀해. 감당하기 힘들어. 너무 귀엽다. 그리고 요즘에 여름에 무슨 색깔 유행하는지 알아? 요즘 유행이 뭐예요? 핑크. 감당하기 더 힘든 색깔. 핑크. 잘 어울리지? 너무 예쁘다. 하얀색하고 핑크 너무 잘 어울리지? 언니한테 잘 어울리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핑크 할 때 무슨 색이랑 입어? 그럴 때는 무조건 하얀색 입어. 블루, 하얀색, 핑크, 하얀색. 와. 검정색도 뭐 잘 어울리지? 핑크 컬러 너무 이쁘다. 근데 여름에는 핑크하고 와이드 입으니까 정말 예쁘더라고. 그러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백팩 좋아해? 언니, 응? 백팩은 나의 인생이야. 아, 그렇지. 백팩 손이 너무 편하지. 완전 편하지. 그냥 쫙 메고. 나는 그 학생들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예쁘더라. 너무 백팩도 이쁜 게 있어? 내가 이것도 보테가 베네라를 카피를 했나 봐. 그 흉내를 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거 진짜 가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나는 뭐 꼭 진짜 가죽 사고 싶은 마음이 좀 안 생겨진 게 동물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그리고 패션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진짜 사면은 너무 오래가. 10년은 가는 것 같아. 언니 막 바꿔줘야 돼. 자꾸 바꾸고 새 거 뭐 보고 싶고 역시 내보고 싶고 막 욕심이 많고 너무 색깔 귀엽다.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런 색은 아무거나 다 잘 어울리고 쑥색 그런 거 잘 어울리더라. 브라운 색깔 같은 것들이 언니 이게 쑥색. 만약에 가죽이었으면 꽤 무거웠을걸? 너무 가볍고 좋다. 그냥 난 가죽이라 믿을래. 느낌은 가죽이야. 와 이쁘다. 그리고 이건 정말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됐어. 거의 10년 10년도 이거는... 넘었어. 근데 원단이잖아 또. 그렇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정말 좋아. 너무 편안하게 잘 쓰지. 이것도 되게 오래가고 그럼 가벼운... 그리고 튼튼하고 언니, 응? 근데 나 요번에 나 여행 가는데 나 이런 백팩 하나 필요한데. 아, 여행 가? 아, 맞아. 간다 그랬지. 하와이? 예스. 좋겠다. 그래서 준비한 게 있지. 뭔데? 이거 봐. 이거 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 언니! 이거 색깔 딱 나의 내 스타일이야. 그래. 우와. 자기는 튀는 거 안 좋아하잖아. 그래서 이게 너무 예쁜 거야. 여기 뒤에도 지퍼가 있고 이거 아마존에서 구했거든. 가격도 참 착하고 옆에 물통도 들어갈 수 있고 언니 너무 가벼워. 이렇게 해도 되고 우와 여기도 지퍼도 또 있고 뭐 이렇게 지퍼가 나 이런 거 좋아해. 지퍼 많은 거 그리고 백팩이니까 우와 여행 갈 때 이거 써. 언니, 응? 사랑해. 언니, 너무 많은 종류들의 가방들을 보여줘서 고마운데 내가 딱 싫은 게 뭐냐면 뭐? 이 가방에 있던 거 여기다 옮겨야 되고 거기 중요한 거 다 꺼내서 여기 놓고 나 그거 딱질색이야. Don't worry, baby. 오랜만에 듣네. 나는 가방마다 이런 파우치가 있어. 이것도 헝겊으로 된 파우치인데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주로 나는 뭘 가지고 다니냐면 핸드세니타이저, 뭐 조그만 거울, 그렇지? 그리고 립스틱, 중요한 거, 로션, 이런 걸 가지고 다녀 여기다가. 그리고 이것만 옮기면 돼. 가방 바꿀 때마다. 아, 이건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내가 이런 큰 가방에서 이제 이런 데다 놓고 이거 딱 내 스타일이야. 큰 거 딱 이렇게 놓고 다녀. 그리고 이제 이걸 여기 내가 항상 쓰는 거 여기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 옮겨.
이 가방 메고 싶어. 여기다 딱 넣고 자기 전화기 넣고 돈 지갑 넣고. 지갑 넣고. 그리고 뭐 또 가방 바꾸고 싶어. 그럼 이거 꺼내. 또 이런 가방에다가 또 딱 넣고. 그 자기 지갑 넣으면 되잖아. 언니 천재야? 역시. 이렇게 간단한 거를 뭐가 이렇게 힘들다고. 그 생각의 차이였어 언니. 그치? 내가 바꿔볼게 오늘부터. 이야 언니. 오늘 가방의 천재인 우리 신우랑 이렇게 많은 것들을 배워서 언니 너무 고마워. 언니 그리고 나 가방 줘서 사랑해. 사랑해 투. 그래서 우리는 신우와 올게 사이.